이 분이 장군의 기운을 가지고 도우러 수호신처럼 와 계십니다. 어디를 가시면 신기가 많다.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, 배우가 안 되셨다면 이쪽의 길로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무당 아니면 주공 아니면 네. 뭐 교주 네. 뭐 이런 거할 팔자라고. 병준이 형 나가. 나가 뒤지기 싫으면. 저 병신 새끼 저 참나. 미안해요. 고맙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생기셨어요. 아니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이거 아이 대사가 이거. 선물 볼게요, 이제. 네. 생년월일 주세요. 69년 2월 22일 밤 12시 40분에 태어났답니다. 지대한이라는 예명을 쓰고요. 본명은 지상욱입니다. 이 집안은 신의 가물이 있습니다. 하인을 부리고 머슴을 부리고 사셨던 분이 계세요. 학자 할아버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, 이 분이 장군의 기운을 가지고 도우러 수호신처럼 와 계십니다. 어디를 가시면 신기가 많다.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, 배우가 안 되셨다면 이쪽의 길로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무당 아니면 주공 아니면 네. 뭐 교주 네. 뭐 이런 거할 팔자라고. 학자 할아버지가 장군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 장군의 성격입니다. 급하고 해야 될건 해야 되고 미룰 수가 없고, 그리고 내가 많이 거느려야 되고 내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살아야 되고 대장이어야 하고 불의를 못 참으시고, 근데 마음은 되게 약해.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, 이 조상에서 밀어주는 바다의 기운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내가 바다를 끼는 사업을 하면 잘 돼요. 지금 현재 상황에 뭐가 두 가지, 세 가지 결정지을 일이 있고 미뤄왔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. 미뤄왔던 일은 차근차근 풀리겠습니다. 8월 2일부터. 운 들어왔어. 노 줘야 돼. 내년부터 난리 나. 건물 올릴 수 있는 기운이 57세, 8세에 들어와요. 8월부터 시작해서 살살 문이 열리면서 내년 초반에 3, 4, 5월에 고비가 있지만 뚫고 나가야 될게 있어요. 그걸 뚫고 나가시면 그 뒤로는 쫙쫙쫙 열려요, 문이. 오늘 아침에 우리 PD가 그러더라고요. PD가 형 이제 돈 벌어서 건물 하나 올립시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뚫고 나가는 비방 같은 거안 가르쳐 줍니까? 구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죠. 원래 여러 가지를 하셔도 되는 분이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거든요. 60 전까지는 내가 영화판에서 한번 승부 보겠다 이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? 맞아요. 네, 승부 보실 수 있어요. 그 제가 영화계에서 되게 미비한 존재라서, 영화계라는 그 존재가 있으면 이 발톱만한 떼만한 존재거든요. 근데 이 내가 영화계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러니까. 야심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어쨌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 청춘이라도 다 바쳐보자 해서 내가 이제 올인을 한 거예요. 군대말로 이제 짬밥이 좀 차고 경력이 차니 좋은 후배들이 이제 따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너도 힘없고 나도 힘없지만 우리 힘을 합쳐서 만들어 보자. 이게 시작인 거죠. 올해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정말 힘들게 이제 진짜 우리 스태프 배우 후배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영화를 세 편을 만들어놨어요. 근데 지금 개봉을 못하고 있어요, 지금. 시기적으로도 안 좋고, 극장 사정도 안 좋고, 제가 두 편은 제가 주인공을 했거든요. 제가 주인공 한다니까 극장에서 안 걸어줘요. 네. 야, 스타들은 뭐 타고날 때부터 뭐 맞아, 주인공이냐? 맞아. 어떻게든지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, 의기투합은 돼 있는데 서로 지금 의기가 많이 꺾여 있어요. 어쨌든 올해는 한 편을 내가 개봉을 할 건데, 장인과 사위라는 영화가 있고요. 그다음에 하우치라는 영화가 있고요. 더 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. 요세 개를 지금 만들었는데, 더 버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. 더 버스가요? 더 버스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. 아이, 아니, 근데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네, 더 버스가 제일 좋습니다. 더 버스가 주인공들이 나보다 좀 유명한 후배들이거든. 네. 그래서 더 버스가 이제 먼저 까면 뭐 승산이 있을 것 같기도 네, 한데, 요거부터 까십시오.
파우치와 장인과 사위는 30% 차이거든요. 내년에 개봉하실 것 같아요. 장인과 사위하고 덧버스는 올해 안에 한 두 편을 깔 수 좀 까고 그다음에 지금 하우치라는 영화가 지금 제작비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. 네네. 제 첫사랑 찾아가는 멜로예요. 내가 열굴로 멜로도 하고 그래요. 출품 한번 해보시죠. 출품이요? 되는 것들은 다 지금 두드려보고 있어요. 네. 영화제도 출품해보고 네. 하우치도 지금 다시 이제 보충 촬영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. 네. 중국을 가서 찍어야 되는 영화인데 네.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못 갔거든요. 네. 중국을 다시 보충 촬영을 갈 것 네. 같아요. 돈이 나가도 돈이 계속 들어와요. 이건 타고난 겁니다. 돈이 깨져도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려면 또 되고. 근데 그 돈이 항상 없지만 뭘 하고 싶으면 억지로 이렇게 돈이 네. 항상 그렇게 메꾸긴 하는데 네. 그거 좀 이렇게 쉽게 좀 메꾸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? 또 구슬해야 돼요. 아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여태까지 네. 매니저랑 이렇게 있으면서 잘 지내긴 했지만 네. 나랑 같이 했던 매니저들 다 훌륭한 매니저들이고 네. 더 좋은 동생들인데 네. 새로 우리 지금 매니저 회사 대표님이거든요. 네. 근데 내 고향 동생이기도 하고 네. 나하고 의기투합이 제일 잘 돼요. 저 친구하고 나 궁합 좀 당연하죠. 나는 야 이거 하자 그럼 끝인데 우리 매니저님은 하자 그러면 이제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. 근데 저분도 돈복이 없어. 그래요? 어. 안 되는데 진짜. 몇 살이시죠? 우리 매니저님? 착실합니다. 한량기는 있지만 일은 잘합니다.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. 예. 네. 네.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올해 내년이 지나면서 풀리는 운이고. 그러면 내년에 내가 잘 풀리면 따로 잘 풀린다는 얘기는 거네. 네,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끌어야 된다. 그리고 내 팔자가 만인을 이끌어야 되는 팔자예요.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도 내가 이끌어야 돼요. 어른이 계시니까 나한테. 알았으면 미리 빌어가지고 이 고비를 다 넘겨서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을 텐데. 아깝습니다. 지금 내가 살아온 과정이 많이 좀 힘들고 해도 재밌었어요. 조금씩 만들어가고 해내가는 네. 그다 성취해 나가는 그게 되게 즐겁고 그래요. 또 항상 그래서 신바람나게 살고 있는 거죠. 좀 에너지가 살짝 업돼 있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. 네. 그래서 지금 계시는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87까지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. 너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힘을 쓸 거고 너가 가는 길에 네 앞길을 막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없애줄 거다. 그리고 잘생긴 배우가 한 명 보입니다. 제가 볼 때. 잘생긴 배우가요? 네. 남자인가 여자인가? 친한 것 같아요. 남자분. 젊어요. 꽃미남 스타일로 키도 좀 있고 마르고 잘생긴 배우가 보이는데 이분이 돈을 벌어다 준다 그러거든요. 그다음에 우리 또 신인 배우 한 명 엊그저께 또 우리 회사에 영입을 했거든요. 사진 보여주세요. 사진? 네. 우리 신인 배우 사진 보여줘. 지금 배우 한 명이 돈을 벌어다 준다. 오! 잘생겼네. 키 크죠? 오! 잘생겼다.